아침에 찬물 어떻게 드세요? 우스무스 감상하시며 들어주세요. 일어나서 마시는 찬물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할 물 마시는 방법은 노동력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올바른 물 음용법부터 설명해 볼게요.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고요. 차갑거나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그리고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이 좋대요.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마실 것,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고요. 필요 이상의 물은 체내 염분을 없애고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간다고 해요. 보통 하루에 1리터에서 2.5리터를 마시라 하는데요. 차는 물이 아니에요. 차나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시면 그보다 한참 많은 물로 희석해야 해요. 신체의 70% 정도가 물이니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경 써야겠죠? 수분 보충으로 좋아지는 건 일단 피부 좋아지고 신진대사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해주고 배변도 좋아지고 다이어트와 눈의 건조함을 막아줘요. 어떤 종류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알칼리성을 마셔야 하는 건 기본이지만 위, 신장 등 몸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오늘은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물을 기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차 아니고 맹물이에요. 한의사 선생님이 알리셨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생수탕과 음양탕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여기서 생수탕이란 토사광란 즉 토하고 설사하고 배아픈 증상에 쓰이는데 볶은 소금을 넣은 물을 1리터에서 2리터를 마셔서 몸속에 있던 나쁜 것들을 토해서 배출해내는 것이고요. 음양탕은 끓는 물 반사발과 새로 길어온 물을 반사발 그렇게 섞은 것을 말하거나 강물과 우물물을 섞은 것도 음양탕이라고 한다네요. 음양탕이라는 방법이 요즘 많이 알려져서 TV나 유튜브 등에 많이 설명되어 있어 알아봤는데요. 몸의 상하 기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딱 거기까지 믿고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음양탕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믿는 건 좀 여담인데 자몽수가 어릴 때 만병통치약이라는 단어를 보고 만병통치약으로 잠시 알고 지냈었다는 크크. 동네에 뱀술을 넣어 팔던 생사탕 집은 아실랑가요? 그곳도 어릴 때는 저렇게 무서운 곳에 들어가야 그냥 사탕 말고 생사탕을 먹을 수 있구나 했었죠. 하지만 생사탕을 먹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 안 했어요. 그걸 어른들에게 말하는 순간 뱀이 담긴 술병이 있는 무시무시한 가게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실 자몽수에게 모지류 호르몬이 많아요. 유유. 만병통치약과 생사탕은 어릴 때라 쳐도 주민등록증 받고 나서도 근 10년 동안을 산오징어가 산에서 나는 오징어인 줄 알았답니다. 히으. 오늘의 자폭 2바구는 잊지 말게요. 다시 물 이야기로 돌아가요. 인간이 믿어서 낫는다는 비타민 효과라는 게 있으니 믿고 음양탕에 보약화를 실현해도 나쁘지 않을든요. 사실 요즘 이렇게 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페트병 플라스틱 땅 및 화학물질로 만든 관에서 따라먹는 물이 얼마나 약수가 되겠어요. 땅도 청정하지 않아 지하수도 먹으면 안 되고 물로 보약이 된다면 노벨상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자몽수 이런 유행 보약들에는 팔란 게 아니에요. 다만 어차피 마실 물이라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의 조언을 보고 마시는 정도? 이 음양탕을 현대화시키신 한의사 선생님도 원래 음양탕 레시피에서 새로운 연구로 알리신 듯해요. 홍삼, 녹용 같은 비싼 거 말고
비타민 효과를 더한 물 한 잔의 약수와 보약화시켜 보실까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을 헹구시면서 시작해요. 자면서 입속에 생긴 나쁜 것들을 몰아내게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90도 이상으로 준비하는 동안 냉장고에 두었던 찬물병을 꺼내요. 컵도 준비하고요. 계량이 가능한 컵이나 저울에 컵으로 올려놓고 물이 끓으면 반드시 뜨거운 물을 먼저 50에서 60% 붓고 거기에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40에서 50% 부어줘요. 그대로 10초 정도 두셨다가 몇 분 안에 음용하시면 돼요. 이러면 뜨거운 것은 위로 가고 찬 것은 아래로 내려와서 상하 기혈 순환을 도와 약수가 된다고 해요. 온수 플러스 냉수의 한 컵의 양은 200에서 250ml 정도면 되고요. 요즘 자몽스 가족은 아침마다 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몇 주일이 되었지만 폭발적인 반응은 없어요. 다만 아침에 입을 헹구고 그 뒤에 물을 마시게 된 것. 그리고 처음 마시는 게 커피가 아니라 물이 되었다는 것. 거기다 몸에 제일 좋다는 중간 온도의 물이라는 것. 요 세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되었다죠. 여기서 팁! 자몽수는 이 컵을 사용해요. 처음에는 저울에 컵 놓고 했는데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된 계량컵 가득 부으면 200ml 이 컵을 사용하니 두껍지 않아 온도 변화도 적고 계량도 한 번에 편해서 좋아요. 혹시 여러분이 아침 찬물을 우아하게 드셔야 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아한 컵받침을 준비하여 그 위에 얹기. 어르신께 대령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감도 익어가고 벼도 익어가네요. 요즘은 미세먼지 없이 하늘이 참 맑아요. 이런 날씨가 1년 중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